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빼미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재훈입니다. 자, 계속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번. 자, 인자 A는 3수준, B는 2수준, C는 3수준 택하여 반복이 없는 3원 배치법 분산 분석 실시하였다. 교장용 AB의 자유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AC의 자유도가 되겠습니다. AC의 자유도. 그래서 A가 자유도가 지금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예요. A의 자유도는 2, 그다음에 B의 자유도는 1, C의 자유도는 2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가 되죠. 그죠? A, C 두개 곱하면 되니까 4가 됩니다. 19번. 변동 AC를 바르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자체도 우리가 앞에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SA by B에 대해서 우리가 했죠. 그죠? SA by B. SA by B는 극감 변동에서 A의 변동과 B의 변동을 빼면 되었죠. 그죠? 지금은 A by C에 대해서 하시면 되죠. AC minus SE minus SC. 요걸 구하라고 하면 SA by C에다가 SA by SC를 더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0번. 오창이 풀링되었다. 풀링되면 더하면 되는 거죠. 반복이 없는 3원 배치법에서 교호작용은 모두 오창이 풀링되었다. 이 경우 풀링된 오창의 자유도는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교호작용 A by B, A by B 4, A by C 4, B by C 4. 총 12를 오창 자유도 지금 8에다가 더하면 돼요. 12 더하기 8 하면 20이 되겠죠? 자, 21번. 3원 배치 분산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은 교호작용 오창이 풀링했다. 분산 분석표 새로 작성하면 인자 C의 분산 B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죠, 그죠? 자, 이건 역시도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의하지 않은 거다 풀링하면 돼요. 유의하지 않은 것. 지금 유의하지 않은 것이, A by B가 유의하지 않죠. 지금 여기 보시면 별표가 있는데요. A, B, C가 있고요. A, B, C가 있고, 자, A by B, A by C, B by C가 있는데,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유의하지 않은 교호작용을 오창에 풀링시키란 말이에요. 지금 B도 유의하지 않긴 않죠. B도 유의하지 않는데, 얘는 교호작용이 아니니까 놔두고, 유의하지 않은 교호작용만 오창에 풀링시키려면, A 곱하기 B가 지금 어때요? 유의하지 않죠. 별표 못 받았으니까. B 곱하기 C도 지금 어때요? 유의하지 않으니까 오창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A 곱하기 B, SS 칸 보세요. SS 칸. 즉, 변동 칸 보시면 5.444가 있죠. 얘를 오창에 집어넣어야 돼요. 13.889에 집어넣으시고, 또 B 곱하기 C, 즉, 18.778도 그 밑에 있는 13.887에 집어넣어서 더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DF, Degree of Freedom도 마찬가지. 다 오창으로 집어넣어야 되죠. 즉, A 곱하기 B에 해당하는 2와 B 곱하기 C에 해당하는 2를 다 집어넣어 버려야 되죠. 4쪽으로. 그렇게 되면, 자, E가 다 그걸 받아서 해보면 계산하면 38.11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차는 8이 됩니다. 8. 나누기 8 이렇게 되겠죠. 38.111 나누기 8 하시면 4.764가 됩니다. 4.764. 4.764가 되죠. 오창. 풀링되고 난 다음에 오창의 VE죠. VE. VE가 4.764가 됩니다. 4.764. C가 지금 얼마냐면 C가 84.5죠. 84.5 나누기 4.764. 이렇게 하시면 17.73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122번. 자, 오창의 자유도는 또 얼마인가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제 풀수 있을 것 같은데, 단지 여기에서 반복이 있습니다. 반복이 있는 경우는 요인에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즉, A, B, C, A 곱하기 B, A 곱하기 C, B 곱하기 C, A by B by C, A 곱하기 B 곱하기 C, 그 다음에 ET 이렇게 되죠, 그죠? 자, 다음 23번 인자 A에 대한 변동 SA는 얼마인가? 예, 이건 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A3의 제곱. A1 몇개 대해서 나왔죠? 4개, A2도 4개. 그러니까 분모는 4죠. 4분의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마이너스 CT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죠? 자, 124번. 자, 분산의 추정치. 시그마 B 제곱은 얼마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배치법하고 똑같아요. VB-VE 나누기 L.
자, 그다음 125번. 125번. 자, 3번 배치 실험을 했다. 시그마 C제 곱의 초점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124번은 이런 배치법이었죠. 이런 배치법이었고, 그다음에 125번은 3원 배치법입니다. 3원 배치법. 3원 배치법에서는 자, 시그마 C 제곱의 헤드가 자기 자신 VC 마이너스 VE까지는 똑같은데 남의 문자니까 남의 문자는 3원 배치법 같은 경우는 문자가 3개죠. LMR 또는 LMN 뭐 이런 식이죠. 그죠? 근데 C 뭐 LMR로 했다면 LM 이렇게 되겠죠. 그죠? LM 남의 문자니까. 126번 ST 구하라. ST 구하라. 자, 126번은 우리 고전적으로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 이걸로 푸시면 돼요. 각각의 데이터를 다 제곱해서, 안 그러면 이거 계산기 집어넣으세요. 45부터 마지막 41까지 계산기 다 집어넣으시고 시그마 x 제곱 불러내시고 시그마 x 불러내서 제곱하시고 나누기 n은 지금 총 데이터의 수가 4, 3, 12, 12개다, 그죠? 12. 자, 공업통계에서 나왔던 거하고 똑같죠? 127번. 자, 실내공간 초정 시 유효반복 3원 배치 분석이라고 이제 얼핏 보이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유효한 인자의 자유도의 합. 더하기 1이죠, 그죠? 더하기 1분의 총 자유도. 총 실험 횟수죠? 3원 배치법 같은 경우는 LM, R 또는 N, N으로 지금 나타냈고, LMN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L-1, M-1, N-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물론 더하기 1과 마이너스는 날아가니까, L 더하기 M 더하기 N-2분의 LMN 이렇게 되겠다. 그죠? 4번이죠? 128번 A 바이 B의 분산비, F1은 얼마인가? 뭐 풀링했다 이런 이야기 없죠? 풀링했다 이런 이야기 없으면 그대로 가시면 되죠. 3, 자, 요인을 보니까 요것은 예. 3원 배치법 같고요. A by B의 분산비를 구하라고 했죠. A by B의 지금 SS 변동은 163입니다. 그러면 누라는 칸. SS가 있으면 그 뒤에 뉴라는 칸 채워야 되죠. 그다음 V. 다 채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A의 자유도가 지금 A의 수준수가 있겠죠. B의 수준수가 있겠죠. 그럼 그 A의 수준수와 B의 수준수 각각 지금 이제 3, 3이니까 자유도는 2가 되겠고 2면은 뭐 A by B의 자유도는 당연하게 4가 되겠죠. 충분하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풀어 보시고요. 밑에 해설도 있으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129번. 불편 초점값 또 나왔죠. 시그마 A의 제곱은 이렇게 되는데 VA 빼기 VE의 R이다. 이렇게 되고 VA 빼기 VE가 지금 분자에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반복수가 R로 일정한 경우가 되고, 이것은 우리 그 앞쪽에 이제 그 이론 쪽에 보시면은 2.4 쪽에 한번 참고를 하시죠. 2.4. 본론 2.4 참고를 한번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130번. 인자수가 3개인 반복이 없는 3원 배치 실험의 분산분석 표에 있어서, 요인 B 곱하기 C의 제곱 평균의 BF1은 약 얼마인가? 이것도 너무너무 쉽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1번. 자, A 곱하기 C로 나타났다. 유효한 인자는 A와 A 곱하기 C로 나타났다. 이때 설명이 옳지 않은 거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모순무용 반복 없는 3원 배치다. 됐고요. 예,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옳지 않은 거죠. 이렇게 됐는데, 첫 번째 131번 모수 모형이죠. 모수 모형 박스 치시고 그러면 4번이 틀렸죠. 즉 A 인자에 대한 분산의 최저 분산 B의 계산의 F1은 VA 나누기 VA by B다. VA를 VA by B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는 B가 변량인 경우는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전부 다 모수 모형은 크게 어떤 달라짐이 없어요. 그 VA 나누기 VE 오차항으로 나누게 되겠죠. 132번, 3인자. 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반복 두번 했다. 오차항의 자유도는, 이것 마찬가지, 굉장히 쉽습니다. 풀링했죠? 3인자 교작용을 오차항에 풀링했다면,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이제, 오차항 이쪽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죠?
133번 기계간 변동 SA는 얼마인가? 기계간의 변동. 자, A1, A2, A3, A4, A4죠. 그럼 SA를 구하라 이 말이죠.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구할 수 있을 거고. 아, 여기서부터 개수치네, 개수치. 데이터가 많다. 그죠? 그러면 지금 A1, A2, A3, A4. 그죠?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똑같아요. 결국은 개념은 똑같습니다. A4의 제곱인데 A1은 도대체 몇 개를 대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자, 부적합품에 1을 주고 양품에는 0을 줍니다. 그럼 0이 190개 있다는 이야기고 1이 10개 있다는 이야기죠. 1이 10개. 그러면 다 더하면 A1은 다 더한 거잖아요. 다 더하면은 결국은 10이죠. 그 10의 제곱이죠. 근데 얘는 몇 개를 대서 그렇게 됐어요? 190개와 10개. 즉 200개를 대서 200개. 야도 마찬가지. 그럼 CT 이렇게 돼요. CT. CT는 총 데이터의 수가 지금 200이니까 총 800개에서 분해. 그다음 10 더하기 18 더하기 6 더하기 16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네요. 133번부터는 개수치 실험 계획법입니다. 그다음 134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제일 끝에 보시면 단위가 100개 중에서 부적합의 수만 지금 되어 있어요. 133번은 적합품도 있고 부적합품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134번은 표를 약간 더 줄여버렸죠. 어떻게? 자, A1, B1에 해당하는 5가 있습니다. 5. 5는 100개 중에서 부적합의 수가 5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95개는 어떻게? 95개는 예. 바로 양품, 즉 적합품이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 그 밑에 있는 A1, B2에 해당하는 8도 부적합이 8개고 나머지 92개는 어떻다? 이게 양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ST, ST 구하는 건 뭐 여기서 쉽습니다. ST는 뭐 다 더한 거 73 빼기 3 곱하기 3 곱하기 100, 총 실험에서 900개죠. 그죠? 분의 73이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만일 134번에서 SA를 구하라 이렇게 했으면 역시 23의 제곱 더하기 14의 제곱 더하기 36의 제곱인데 23은 몇 개를 대해서 나온 것이냐? 100에서 300입니다. 300. 300분의 23의 제곱 더하기 14의 제곱 더하기 36의 제곱 빼기 CT. 이것이 SA가 되죠. 그죠? 만약 SA 구하라고 했다면 134번. 135번. 이 실험의 랜덤화는 다음에 어떤 실험과 가장 유사한가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은 아직까지 분할법을 배우지 않았어서 일단 분할법이라고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분할법은요 처음부터 완전 랜덤화가 힘들어서 랜덤화 되게끔 자꾸 이렇게 분할을 해주는 것을 분할법이라고 해요. 뒤쪽에 배웁니다. 우리 자 136번 가시게 되면 자 B3의 95% 슐레 구간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B3. 자, B3는, B3에다가, 추정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T,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누이에다가, 루트 V를 남의 문자로 나누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자, 읽어보시게 되면, 이제, LR, 이렇게 되겠죠. LR, 그죠? 총, 데이터의 개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를 나눠준 거. 여기에서는 100개 중에 부적합 수고 3개 즉 그 B1을 B2를 B3 B3죠. 즉 B3를 16, 15니까 3개를 대는데 그 안에는 각각 100개씩의 데이터를 조사했을 때 10개가 부적합, 6개가 부적합, 15개가 부적합이다 보니까 총 데이터의 수는 얘가 300이 되는 겁니다. 300분의 자, V는 0.0732고, 그 0.0732가 어떻게 나온 거냐. 개수치 지금 2원 배치죠. A1, A2, A3, B1, B2, B3니까. 그리고 136번 제일 마지막에 100개 중에 부적합 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노바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AB, 그 다음에, 자, E1이라고 해서 A by B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했죠. 제가 그죠? 개수치. 말씀드렸죠. E2, E1 배치법, T. 요렇게 이제 되는 아노바 테이블이 될 겁니다. 그러면 new는 어떻게 되느냐, new. 자, new는 A는 지금 3수준이니까 2, B 3수준이니까 2, A by B는 2개 곱하면 되니까 4. T
T는 지금 T는 T는 자, 이 안에 지금 보이는 것이 A1, A2, A3, B1, B2, B3 안에 5, 3, 8 뭐 해서 총 15까지 있지만 얘들은 부적합에 대한 것들만 나와 있는 거죠. 5라고 지금 보이죠? A1, B1은 5라고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100개를 조사했을 때 5개가 부적합이고 95개는 적합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100개를 조사해서 5다 이 말입니다. 100개를 조사해서. 각 100이니까 총 9개가 있는 거죠. 100씩 9개. 그럼 900개를 조사했죠. 그러면은 당연하게 총 자연은 899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고 E2 오창의 자유도는 899 빼기 422, 8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891이 되겠죠, 891. 이것이 오창의 자유도가 됩니다. 그죠? 오창의 자유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딴 거는 다 돼요. 근데 T1-2분의 알파 누이에서 문제에서 T 표값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T 표값을 주고 있지 않아서, 지금 어떠냐면, 자, 오창의 자유도가 지금 800, 지금 오창의 자유도 890, 즉, t의 1-2분의 알파 같으면 지금 95%니까 0.05. 그 다음에 891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표값이 안 주어졌죠? 자, 여기에서 t 표값에서 n이, 즉, 120개만 넘으면 정규분포에 근사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얘는 그냥 정규분포로 하시면 돼요. u의 1-2분의 알파로 그냥 바로 u로 하셔도 전혀 상관없다. 제가 이론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u값 1.96이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들어간 것이다. 밑에 설명도 충분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7번 변동 SA는 얼마인가? 이것도 역시 뭐 쉽죠. 8의 제곱 더하기 11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14의 제곱. 총 이 8은 몇 개를 대해서 나왔냐면 100개씩 대해서 나왔죠. 빼기 CT의 분모는 4 곱하기 100. 총 데이터의 수는 400개죠. 지금 그죠? 400개 조사해서 나온 거니까. 138번. 마찬가지로 ST는 얼마인가? 또 똑같아요. 또 똑같이 구하시는 거고. 139번. A3P1을 구간 추정하고 싶을 때 A3P1을 구간 초정하고 있어요. 유효 반복수 n이는, 유효 반복수는, 자, 유의한 인자의 자유도의 합 더하기 1분의 총 실험 횟수죠. 그럼 L과 M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그, 뭡니까, 그리고 총 실험 횟수가, 지금 여기서 LMR인데, 4 곱하기 3m가, 자, R을 120이니까 120이 이제 또 들어간 거죠. 그죠? 이제 뭐, 다 똑같죠? 문제가 거의 똑같다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오차 변동 SE를 구하라. 이렇게 했죠. SE는 ST 빼기 SA가 되겠죠. ST 빼기 SA. 지금 보시면 A 그 뭐죠? 물론 개수치지 개수치긴 하지만 AET란 말이에요. AET 이것이 다죠. 그래서 SE는 ST-SA 이렇게 될 것이고 ST를 계산하시면 될 것이고 SA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141번. ABA 값을 구하시오. 좀 ABA 값이 있습니다. 그죠? 양품, 불량품, 기계간, 뭐, 오차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측은 이제 보면, 우측은 아노바 테이블입니다. 그죠? 아노바 테이블을 채워라, 이 말이죠. 그럼 A는 뭐예요? A는? A 자리는 SA죠. 자, 여기에 S에서 요 자리 지금 A가 되어 있죠? 요거는 결국 SA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SE를 구하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FOB. F4 밑에 있는 B는, 자, A의 통계란 값을 구하라. 뭐 이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자리는 A의 통계란 값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SE는 ST-SA로 계산이 될 거고, F4는 결국 VA 나누기 VE가 되겠죠. 그죠? 나머지, 예, 풀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 있어요. 142번, 3번입니다. 3번 한번 풀어보시고 143번 자유도를 구하라. 이겁니다. A, B 자, A, B A, B
A by B가 E1이죠. E1. E2. 이렇게 있는 값이죠. A의 자유도는 지금 보니까 2고, B의 자유도 2고, A by B는 4고, 똑같네요. 이건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자, R, 3, 3, 9, 900에 899.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데요. 이거, 891. 자, 그 다음에 144번. 144번은 우리 앞에 봤던 뭐 136번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데,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T 표값을 주지 않는 경우죠. T 표값을 주지 않는 경우는 U값으로 우리가 대신할 수 있다. 근사에서 풀 수 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145번. 자, 이것은, 자, 중심 극한의 정리입니다. 중심 극한의 정리.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분산 분석이 가능한 이유.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4대의 기계에서 각각 300개의 제품을 샘플링 검사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는데, 개수치죠. 적합품이 0, 부적합품이 1을 갖도록 개수치 데이터를 만들어 분산 분석하고 싶다. 데이터가 계량치가 아닌, 자, 개수치이더라도 데이터가 많아지면 분산 분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중심 극한 정리에서 가능하다. 왜냐하면 중심 극한 정리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결국 정규 분포처럼 그렇게 이제 되어버리거든요. 데이터를 많이 뽑을수록 원래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시료를 뽑는데 시료 한두 개 뽑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뽑아. 많이 뽑으면 결국 정규 분포, 그 시료의 분포는 다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법칙. 자, 그것도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중심에 자꾸 이런 모인다는 얘기예요. 중심을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전변동 ST를 구하라. 전변동 ST. 개수치죠,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147 오창의 자유도 뉴이를 구하라.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충분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꽤 됐죠. 문제가 꽤 많았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물으세요. 자, 이것이 이제 예상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진짜 나왔던 기출 문제냐 이렇게 하는데, 둘 중에 하나로 하려면 기출 문제에 가깝습니다. 기출 문제에 가깝고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푸시면 기사, 이게 거의 뭐 저는 이 강의를 할 때, 물론 우리 이제 교재가 이제 뭐 70점을 기준으로 한다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교재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100점은 뭐 그날의 컨디션, 여러분들이 어떤 뭐 그런 것들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가 제가 볼 때 80, 90점 충분하게 나와요. 충분히 나오고, 특히나 이제 사늘 기사 하시는 분들은 이 지금 수업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사 수준이냐, 안 그러면은 사늘 기사 수준이냐 묻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사늘 기사가 어떨 때는 기사보다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자, 기사에 지금 응시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 계시면 사늘 기사와 같이 응시를 하십시오. 같은 곳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A 공고, 뭐 A 대학교에서 이 자기가 정할 수 있잖아요. 어디에서 내가 시험 치겠다는 걸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일정이 있으면 시험 일정 앞쪽에 빨리 접수를 하면은 내가 그 장소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 기사를 응시가 가능하신 분은 사늘 기사도 같이 응시를 하십시오. 오전에는 사늘 기사, 오후에는 기사를 칩니다. 이런 식으로 치기 때문에, 아, 오전에 기사인가요? 그렇게 치기 때문에, 이 시험을 반복함으로써, 오전에 내가 한번 시험을 보고 또 오후에 시험을 봄으로써 뭔가 좀 더 편안함도 느끼고 뭔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심지어는 좀 희한한 경우를 제가 보았는데, 사늘 기사에서는 떨어지고 기사에서 붙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희한하대요, 그거는 또. 자, 이것은 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문제 은행식이다 보니까 사늘 기사에서 어려운 문제만 뽑히고 기사에서는 쉬운 문제만 뽑혀서 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죠, 그죠?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기사와 사늘 기사에 동시에 응시를 했어요. 1차에서 둘 다 동시에 붙었습니다. 2차에도 또 똑같이 기사와 사늘 기사 동시에 응시하십시오. 왜냐하면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하나의 연습이고 반복이고, 또 기회는 여러 번 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보는데 물론 뭐 몇십만 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사 하시는 분들은 항상 기사와 사늘 기사 동시에 응시하시고 2차도 같은 장소에서 오전에 뭐 기사, 오후에 사늘 기사 이런 식으로 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같이 응시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품질 경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사와 사늘 기사,
이 차이는 사실 현장에서는 많이 없어요.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너 기사 가지고 있다, 뭐 산업기사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차이는 뚜렷하게 뭐 많이 주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4년제 대학교 나오면 기사 정도는 있어야지 이런 거는 있기는 있지만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멸시를 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산업기사에 응시 가능하시는 분들은 물론 산업기사만 응시를 하시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수준에서 배우시면은 산업기사는 웬만한 거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약간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만큼 또 풀어보고 또 뒤로 가면 제가 최신 기출 문제를 또 풀어드리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충분하게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또 진행을 하시고 또 따라오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